어떻게 만났어? 아, 그 남자는 집 앞에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우선 번호를 주고 차단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이제 과음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차단을 할 생각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착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 앞에서 번호를 따였는데 걔도 이제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괜찮다, 착하다 이래가지고 한 한 달 썸 탔고 그리고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너 그 흔핑 알지? 흔핑. 흔핑이 뭐예요? 네가 아까 쭉 얘기한 게 흔핑이야. 불핑이 아니라 흔한 핑계. 아, 흔한 핑계. 너 뭐 맞는 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 앞에서 봤는데 뭐 집사님이 있어서 뭐 과음을 해서 뭐 술이야. 그냥 좋아서 받는 거야. 살짝 마음에 들었잖아. 그래. 아, 그러니까 뭐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걔 처음에는 안 줄 생각이었는데 사진. 그리고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만났잖아. 얘 또 어린애인데. 그래, 어린애네. 어린애네. 넌 매니아구나, 연하. 연하 키? 아, 연하들이. 더 어린데, 얘보다. 걘 몇 살이었어? 31. 31? 더 어린애 아니야? 야, 연하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진짜? 근데 걔 양다리는 어떻게 알았어? 근데? 다른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오호! 전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자꾸 이번으로 전화가 와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자기가 전화를 해봤다. 아, 걔도 걸린 거네. 그럼 그쪽에도 걸리고 이쪽에도 걸린 거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여자분이랑 5시간, 6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만났어요. 한창 동생이지, 그 친구. 뭐하러 만나? 저는 이제 철저하게 저는 이제 세컨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랑은 뭐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런데 제가 왜 양다리를 당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 내가 그러니까 남자를 참 내가 보는 눈이 없구나. 병신인가? 내가 뭐 쓰레기인가? 내가 쓰레기여서 뭔지 이런 애를 뭐 만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거. 얼마나 사귀었어? 아까 사귄 건 한 5개월? 5개월? 애칭이 뭐였어? 제가 걔한테 부르는 거요? 그냥 뭐 자기? 뭐 여보 이랬다는 거 같아. 맞아. 넌 네 스스로 굉장히 조급했다는 생각이 안 되니? 조급했었던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랑 뭐 여보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걔가 자기 엄마를? 네. 걔 선순이 완전히 엄마 대행 아니야? 엄마 대행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애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저랑도 연락이 안 됐고 그때 걔는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같이 있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는 제가 또 마음에 든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물도 주시고 이제 커피도 사주시고 근데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양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